이번에는 자전거 관련된 겁니다. 뭐라고 얘기는 들어보세요. 아, 됐다. 네. 네,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가 두 줄로. 자, 저 자전거들이 왜 저렇게 갔을까요? 자전거는 어느 길로 가야 되죠, 원래? 자전거 저정도로나 뭐 인도로 가야 되는 거. 그죠? 예. 자전거 도로라고 그러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그리고 인도 말씀하신 건 이제 자전거랑 보행자랑 같이 다닐 수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 겸용도로. 그리고 자전거 우선 도로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근데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없대요. 예. 없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차도로. 차도로 가죠. 네. 차도로 가다가 자전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차도로 가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버스 지나가고 좁은데 옆에 자동차가 생겼는데 근데 여기는요. 이분은 카메라를 어디 달고 있는 거예요? 고프로를 달았나? 고프로 같아요. 네. 여기는 여기 자전거 도로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달라요. 네. 근데 여기를 안 가. 왜 그랬을까요? 이쪽으로 가라 가라 잘 안 가려 그래요. 가다 보면 뭐 막혀 있고 뭐 사람도 사람 지나가고 네. 이게 불편하대요. 불편해서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그냥 차도로 다니는 그런 자전거들이 많고요. 또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네. 이 자전거가 갑니다. 가다가 버스가 그렇죠. 옆에 나름대로 오른쪽부터 가는데 버스가 아이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그래도 다행히도 발 잘못하면 발 피폰했어요. 예. 예. 아이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렇습니다. 요거. 여기 차도가 있죠? 인도가 있죠? 가운데 따로 구분되는 이걸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그러는데요. 네. 여기 자전거 전용 딱 써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전거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와도 되나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자전거가. 역주행을 한다고요? 자전거로? 자전거죠. 저기 지금 자전거예요. 오다가? 차고. 지금 저 자전거가 어떻게 방향이 어떻습니까? 밑에 화살표가 있죠. 그죠? 네. 예. 자전거 전용 도로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는 저 정해진 데 거의 없는데, 근데 이렇게 역주행으로 내려와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도 거꾸로 오는 자전거도 있고, 또 자전거 겸용 도로 보행자도 보행자 그 인도로 같이 다닐 수 있는 곳에서는 거의 불편해서 안 가고, 네. 그러면 자전거 도로 없으면 차도로 가고 그렇다고 사고나 위험성이 있고.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했으면은 경기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하철역까지는 마을버스 타고 오면 좋겠다. 근데 마을버스 말고 자전거를 타고 와도 아까 30분이면은 자전거 한 20분, 30분 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확충하면은 광역버스든지 지하철역이든지까지 내가 편안하게 와서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지 어떠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들을 보면서. 저 자전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좀 안 맞는 교통수단인 게 우리가 이제 구릉지가 많잖아요. 산지가 많고. 근데 자전거는 원래 평지에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데가 자전거, 네덜란드, 벨기에는 자전거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런 데는 도시 자체도 작고 자전거로 다 왔다 갔다 해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도시 설계 자체가 자전거에 맞지 않게 설계를 해놨는데 나중에 자전거 타자 이렇게 하면 저 자전거 타다 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전기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동력을 해야지 맨발로 그 발로 해가지고는 그 조금만 경사가 돼도 자전거 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네. 예, 그래서 시속 25km 미만으로는 갈 수 있는 전기 자전거 그것도 자전거로 지금 자전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 마을 버스도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마을 버스 그것도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예, 이 자전거 도로가 많이 확충되면 일정한 집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와서 자전거 이 주차장에 공용 주차장에 차를 자전거 세워두고 또
또는 이제 공유 자전거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하려면은 자전거 도로가 한강변, 무슨 탄천변 이런 데는 잘 돼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무늬만 자전거 도로예요. 네.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유럽처럼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요. 경기도도 이제 도시별로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쪽 서쪽에 있는 도시들 좀 평평한 화성이나 뭐 이렇게 좀 대지가 전체적으로 평탄한 데는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게 괜찮은데 좀 조금만 이게 구릉지가 섞여 있는 데에서는 자전거 도로 잘못 넣으면 실용성도 없고 괜히 형식적인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도시별로 그 도시마다 잘 도시의 특성에 맞게 자전거를 도입해야지 유행처럼 자전거 그랬다가 그 이제 뭐 파리의 벨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공유 자전거 파리는 공유 자전거 같아요. 도시 자체가 작고 또 뭐 완전 평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뭐 아주 일부만 구릉이고 서울이 뭐 자전거 하니까 엉망되잖아요. 금방 뭐 공유 자전거도 다 좀 도망가고 뭐 고장나고 하는 게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에 자전거가 안 맞는 것처럼 도시의 특성에 맞게 해야지 자전거가 무조건 좋다.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지금 네. 자전거 도로가 그 자전거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게 결국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자동차 도로가 줄어야 되거든요, 결국. 예. 네. 지금은 근데 그게 인도를 뺏어가요. 인도 네. 보행자 도로가 보도가 조금만 줄어들었어. 네. 그게 보행자들의 이 공간을 빼앗긴 거. 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위해서 보행자 도로가 그렇게 줄어야 되는 건 또 좀 의심스럽고. 네. 자.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개 주제를 어느덧 80분 다 왔어요. 네. 네. 처음에 기보, 그 다음에 딜레마 존 그 이제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 그 다음에 5030의 문제점, 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안전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현실화시켜서 이 교통 체증을 좀 교통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여쭤봤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수상교통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수상교통이요. 아니, 근데 수상교통이. 아니, 저 미국 가면은. 네. 그 뉴욕 페리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상교통이 적합한 데가 있고, 적합하지 않은 데가 있는데, 우리가 수상교통 할 만한 데가 과연 어디 있을까?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한강. 그러니까 한강이 그 지금 유람선 다니잖아요. 유람선. 유람선이 교통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유람선이죠. 그것을 교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수상 택시 한다고 하다가 수상 택시 망했죠. 네, 망했어요. 위에서부터 한강 위에서 부리 네. 쪽에서부터 쭉 내려갔고 저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무슨 마포 그다음에 또 이 광진 이게 광나루잖아요. 네. 그때 또 잠실 또 저쪽에 여의나고 노량진 이게 진짜 들어 포짜 들었는데 네. 이런 데다가 중간중간에 예, 좀 섰다 가면서 사람들을 내려주고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면서 서울 시민들한테도 많이 서울 시민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서울 안에서 움직이는 수상 교통은 큰 의미가 없고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네, 경기도에서 제가 그 제 공약에 이제 한강을 경기도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가 있는데 그 한강이 완전히 서울의 호수예요. 경기도민들한테는 한강은 그냥 가까이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팔당댐이 취수원이 팔당댐에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위쪽을 상수원복으로 다 묶어놓고 또 밑에 그 신곡 수중보 밑으로는 김포 쪽으로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또 완전 다 묶여 있거든요. 맞다 거의 맞다. 네, 그래서 김포의 한 78%가 그렇네요. 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쪽 군사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양대 규제 때문에 한강이 완전히 그렇네요. 네, 경기도문이 네.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상교통으로 되려면 어느 정도 상류까지 올라가고 어느 정도 하류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 정도 가지고는 수상교통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만일에 상류부터 하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아마 차로 다니는 것보다 빠를 수 있을 훨씬 겁니다. 빠르죠. 훨씬 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팔당댐 네. 밑에서부터 네. 저기 저 임진강을 만난 데까지 왔다 갔다 네.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그러면 수상교통이 훨씬 날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네.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기 당연히 그 정책을 검토하는 겁니다. 아 지금 하고 계세요? 네네. 한강을 돌려드린다는 거 안에는 그런 것들이 그 검토가 돼 있는 건데
이제 뭐 팔당댐 때문에 팔당댐 이후까지는 못 가더라도 팔당댐까지는 갈 수 있게.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보가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그 보들은 뭐 충분히 배 지나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설계 예, 예. 조금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게 아마 주말 같은 때는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빠를걸요? 아, 훨씬 빨라요. 네, 왜냐면 네. 차 그리 되면, 너무 막히니까. 그리 되면 배에 한 네. 300명 태워보세요. 네. 그러면 승용차 300대를 안 갖고 와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럼 길이 안 막히고, 그럼 광역버스 또 빨라지고, 그리고 편하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훨씬 운치 있고 좀 새로운 맛이 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말씀하시네요. 네. 상수도 문제, 취수구요, 그다음에 저쪽에 분사보 구역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자, 그런 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자, 이제부터 5분 남았습니다. 네. 5분 동안에 경기도민의 표심을 잡으세요. 자, 교통에 관해서. 네, 저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이 자가용 자차 운전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중교통이 사실 지금 대중교통 시간 연장이 또 제 공약이에요. 지금 너무 빨리 끊기니까 서울에서 10시 반부터 막 차가 끊겨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12시 넘어서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아, 그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동안 자꾸 대중교통 시간이 점점 줄어왔는데 이걸 좀 과감하게 대중교통 시간을 늘려서 경기도민들이 너무 일찍 회식도 중간에 나가야 되고 회식 자체를 아예 참석을 못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심야 교통수단이 너무 없어서 지금 밤에 택시 못 잡는 일이 지금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 코로나 풀리면서 정말 요즘 택시 안 잡힌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야에 좀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지금 전국 관광버스의 60%가 경기도에 차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런데 그 관광버스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그 경영 상태도 어려워지고 그랬는데, 그런 관광버스를 좀 이 심야 교통수단으로 대체 활용해서, 네. 그런 관광버스들이 되게 지입차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심야 교통수단으로 대체해서, 하면, 그러면 약간만 보조해주면, 뭐 그런 건 정말 경기도 예산 조금만 드려도 충분히, 심야에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돌아다니는 그런 심야 교통수단으로 활용 가능한데 그런 것만 있어도 사실은 그 사당역이나 뭐 강남역에서 경기도민들 3명, 4명이 모여가지고 택시 예, 그날 갑자기 가족이 되는 그런 일이 없어도 되는 예, 그런 정말 큰 예산 안 드리고도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과속단속 카메라가 남부경찰,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한 2,000대,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한 700대 정도 과속단속 카메라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속도 5030 때문에, 5030과 이 과속단속 카메라가 엮여가지고, 과천대로 같은 데는, 작년에 거기가 제일 많이 단속됐는데, 한 도로, 한 포인트에서 3만 7천 건이 단속됐어요. 1년에? 1년에. 하루에 100건이네? 하루에 100건입니다. 하루에 100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예. 하루에 100건은, 그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왜냐면 100km로 달리다가, 9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50으로 떨어져요, 속도가. 그러니 단속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런 문제점, 그건 저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정부가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다. 통행세 걷는 깡패보다 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속도 제한을 현실화하겠다. 60km로 돼 있는 데는 지금의 경제색도,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90km, 100km, 뭐 110km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설계 속도에 맞게 제대로 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속 단속 카메라도, 사실 과속 단속 카메라 때문에 제일 피해를 입는 분들은 택시 운전 기사 아니면 차를 많이 운전하시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예. 그런 분들이에요. 실제로 뭐, 자가용 진짜, 가끔 타시고 그런 분들이 걸리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루 열심히 번 거를 그 과속단속 한번 걸리면 하루 번 거에 다 날아갑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속단속 카메라 지금 2700대인데 앞으로 절대 늘리지 않겠다. 도로가 더 늘어나더라도 기존 카메라를 옮기면 옮겼지 이걸 늘려가지고 세수를 늘린다거나 하는 짓은 그건 정말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통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잘 평가해 주시고 네. 오늘 뭐 제가 볼 때는 한문철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평소 이 교통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하셔서
제가 내놓은 공약들의 현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더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통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단순히 사고 나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그 도시 설계에 반영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 오신 우리 한문철 선배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진짜 변호사로서 그냥 뭐 편안하게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걸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방송에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본인 팬한테 인사하시려니까 네. 저야 뭐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그 저 잘 평가해 주셔서 강용석을 찍으면 강용석이 된다. 네. 네. 이것으로서 네. 처음에는 이제 김동연 후보 나오셨고요. 두 번째는 네. 김은혜 후보 나오셨고 오늘 강용석 후보까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의 말씀 중에 앞에 두 분은 공통된 것도 있었는데 우리 강 후보님께서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라는 또 주관이 있으셨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과연 어느 분이 경기도민에게 시간을 돌려주실까요? 시간과 속도와 공간을 돌려주실까요? 그 몫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